SK와 KGC의 3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위 서울 SK나이츠 15승 6패 유일하게 7할 승률을 넘기고 있고요. 여기에 6연승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안양 KGC 13승 8패 두 경기 차로 2위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경기 차가 되느냐 세 경기 차로 벌어지느냐 또 바로 밑에서 KT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서울 SK는 지금 7할이 넘는 승률을 거두고 있고 네. 공수 안정적인 팀 칼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양 팀의 두 번의 맞대결 1라운드는 SK가 2라운드는 KGC가 이기면서 1승 1패씩 나눠 가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상당히 또 재밌게 흘러갔었고요. 네, 그 두 경기를 좀 리뷰해보자면 1, 2쿼터의 흐름이 좋았던 팀이 3, 4쿼터에 방심하거나 또 턴오버가 툭툭하면서 역전패 당한 경기였거든요. 네. 네, 오늘도 양 팀 선수들 4쿼터까지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 2위 팀 경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이곳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역시나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뀌겠고요. 올 시즌 SK는 홈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단 한 번밖에 안 졌죠. 네. SK가 그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는데 하지만 그 이후의 경기에서는 오리온을 1쿼터부터 압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까지 잡는다면 7연승, 2년 만에 7연승에 성공하는 안양 KGC입니다. KGC의 원정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에서 7승 3패니까 원정 승률 전체 1위예요. 네, 대단한 성적입니다. 네. 최근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SK와 KGC 오늘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예상이 되고 어제 원주에서 정말 맥컬러 선수가 훨훨 날았습니다. 39득점 본인의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영상 두 장면이 이 경기의 압권이었어요. 예. 네, 지금 장면이야. 예. 대단한 맥컬러 선수입니다. 예, 어제 정말 이 덩크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DB가 자랑하는 이 높이의 팀인데 김종규 선수와 탈렙 그린 선수를 앞에 놓고 인유어페이스 덩크 또 외곽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줬었던 맥컬러 선수 팀의 연장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케이지는 확실한 팀 컬러 공격적인 수비 또 빠른 티네이션 어떻게 보면 벌떼농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맥컬러 선수가 주중과 주말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특히 주말 경기에 강한데 아무래도 뭐 팬들의 응원이라든지 주말이 조금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가 좀 있어요. 네. 네. 주목을 받는 또 관중이 많으면 좀 더 업이 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맥컬러 선수가 그 중에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 경기에서는 40%가 훌쩍 넘는 야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 맥컬러입니다. 어제 같은 뭐 폭발력은 정말 올 시즌 다른 팀 외국인 선수 통틀어 봐도 정말 파괴력이 있었고요. 자, 서울 SK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선영, 최준용, 안영준, 자밀원이, 김민수가 나왔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다시 이제 선발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죠. 네,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선발로 나왔을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다. 또 문경일 감독의 작전에 또 선수 기용에서는 불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안양 KGC의 베스트5 변준영, 박지훈, 문성곤, 김철우, 브랜든 브라운이 나왔습니다. 문성곤 선수가 최근 KGC 이 공격적인 수비의 핵심이죠. 네, 어제 김승기 감독의 인터뷰에서 공길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어느새 나타나서 리바운드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비와 리바운드 이 부분에서는 득점은 잘 못해도 200% 만족한다는 김승기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팀에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높은 선수예요. 네. 현재 스틸 부문에서 3위에 올라있는 문성곤 선수 경기당 평균 1.8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KGC가 팀 스틸이 전체 1위입니다. 네, 그 스틸의 제일 앞선에 있는 선수는 김선영 선수죠. 네, 네, 김선영 선수가 단연 스틸이 많고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른 두 팀인데 SK는 김선영 선수를 축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 1쿼터 픽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은 서울 SK입니다. 네, 김민수 어느 매치업 하나 재미없는 매치업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브라운이 볼을 따냈습니다. 다만 KGC는 투가드 시스템이고 SK는 포드진이 신장이 큰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준영 스텝백 브랜든 브라운 자, 대진영 볼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네, 디브 앵고가 나왔는데
테트리스가 됐어요. 안영준. 네, 잘 났어요. 김선영이 빠져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가 끝. 자, 머니가 쳐낸 볼 터치아웃 되면서 KGC 볼. 네, 1쿼터 초반 양 팀의 움직임이라든지 스피드는 경쾌해 보입니다. 예. 지금도 기브앤 고 완벽하게 속였는데 패스가 좀 뒤로 갔어요. 박지훈, 최준용이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캐치행자 변준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안영주. 김선영 스크린 밟고 움직였습니다. 자, 쏘는 척 김민수에게. 김민수 밀고 올라가면서 원희에게 빼주었습니다.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자문 원희 스텝백. 2점 안 들어갔지만 리바운드를 최준영이 따냈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올라가는 안영준 들어갑니다. 안영준의 석점.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득점하는 서울 SK. 브랜든 브럭. 자, 수비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반대쪽으로 갈라졌고 문성곤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7배. 자, 튀어나온 림이 안 맞았어요. 림이 안 맞았어요. 2초 남기고 던졌습니다. 이번엔 림 맞고 튀어나온 볼 김선영이 따냈습니다. 김선영 스텝 받고 최준영 올라갑니다. 석점 길었어요. 그라벤 리바운드. 달리는 문성곤 짧게 건네했습니다. 김철옥 플라게 박혀입니다. 아, 자유투군요. 네. 최준영의 반칙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냥 시도했으면 또 블락에 당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김정 선수가 한타에 공중에서 좀 멈췄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파울을 얻어냈죠. 네, 팔을 쳤네요. 네. 자, 바로 기승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변준영 선수를 위주로 한 공격을 펼쳤는데 이게 성공이 되지 않았어요. 네. 네, 초반부터 좀 변준영 선수한테 좀 공격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KGC는 아무래도 어제 바로 연장 경기를 하고 백투백이기 때문에 오늘 뭐 체력적으로는 사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KGC의 팀 색깔이 공격적인 수비, 많은 활동량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예. 또 연장까지 갔고요. 예. 네, 그래서 초반에 좀 밀리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쿼터 초반이 중요합니다. 예. 자밀원이 브라운이 바짝 붙어 수비합니다. 김선영. 자, 수비가 없는 사이 던져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브라운. 기승호. 자, 박지훈 갇혔는데 기승호에게 빼줬습니다. 문성곤, 박지훈. 네, SK의 또 팀 헬프트 개수도 상당히 좋았네요. 브랜드 브라운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빗나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자, 이 SK 포워드 라인의 리바운드가 오늘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심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성곤, 기승호, 지금 나오지 않은 양의종 이 선수들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최준용. 빌면서 들어가 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자밀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김선영 스텝받고 레이업 득점입니다. 김선영. 네, 경쾌합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득점을 해냅니다. KGC 여전히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브랜든 브라운 레이업을 놓쳤어요. 네, 너무 자, 강했어요. 네. 김선영이 안전하게 넘어왔습니다. 김민수, 안영준. 안영준이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점수 5대 0. 브랜드 브라운, 오, 볼을 놓쳤어요. 자밀원이, 자밀원이 볼을 따냅니다. 아, 브라운의 턴오버. 네, 너무나 좀 안일하게 생각했죠. 예, 고민이 많았나요? 최준용. 자, 박지훈이 막혔습니다. 최준용 빼주고 김민수 직접 다가가다가 빼줬습니다. 자밀원이 이번엔 문성곤의 스틸. 네, 팀 스틸이 상당히 많아요. 네. KGC 그만큼 로테이션 또
패스기를 읽는 그런 수준이 높습니다. 라페스 퀵 기승우 잡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코너로 김철우 들어갑니다. 팀 득점에 물꼬를 트는 김철욱. 네, 김철욱 선수가 지금 석점을 성공시켜줬어요. 네. 예. 우선 이 득점으로 우선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5대 3. 네, 지금 원희와 브라운 선수 두 양 외국 선수가 센터, 그러니까 포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희의 돌파. 레이업 네. 득점. 지금은 첫 스텝부터 아주 잘 뺏었네요. 네. 브라운과 원희 선수가 코스 선수지만 외곽에서 드라이빙 능력이 상당하거든요. 이번에 브라운 놓쳤어요. 김철욱이 살려줬습니다. 문성곤. 기승호 빠져나왔습니다. 박지훈. 차크랑 한전이수. 박지훈 다가가서 올라갔습니다. 팔로업 덩크. 맥더 브라운. 네. 브라운 선수. 어저께 브라운 선수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힘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5가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골파에 들어가는 김선영. 안영준이 다가왔어요. 안영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김선영이 돌파를 한 이후에 수비를 몰아놓고 거기서 커팅 들어오는 안영준. 네, 좋은 콤비네이션이에요. 네. 어제는 뭐 맥컬러 선수가 폭발을 해줬습니다만 사실 KGC 브라운이 또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농구의 기본,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제 첫 번째로 꼽는다면 리바운드예요. 네. 포스트에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우선시 되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운 선수가 역할이 있습니다. KGC 박형철 선수가 도입됐고요. 네, SK의 초반 슛 감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네. 하지만 찬스에서 자신있게 슛을 시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SK는 김민수 대신 최부경이 나왔습니다. 2부째를 성공시키는 안영준. 자, 8대 5가 됐고 전태풍이 나옵니다. SK 문경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공격력이 강한 선수들로 지금 구성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랜드 브라운, 문성권, 기스모에게 기스모의 석점 빛나났습니다. 자, 리바운드 안영준 지켜냅니다. 동료들을 살피면서 넘어온 전태풍 바운패스 3-1-1이 레이업 직전. 네. 전태풍이 정말 잘 찔러줬네요. 네, 굿패스예요. 네. 10대 5. 빠르게 올라가는 브라운 놓쳤어요. 자, 지금 수비 뚫기 쉽지 않죠. 네, 좀 무리했어요. 네. 전태풍 원희의 스크린. 전태풍이 다시 물러났다가 돌아 들어갑니다. 전태풍 직접 마무리. 네.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자세를 낮추면서 골밑까지 돌파를 합니다. 양 팀 다 페이스가 꽤 빠른데요. 브라운 바로 던졌습니다.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브랜드 브라운. 외국 선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동료든 상대팀이든 잘하는 경기를 보면 자기가 좀 더 잘하려고 의욕적으로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브라운 선수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전태풍. 자, 원희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인사이드 움직여서 최중인데요. 장영원이 포스트업 올라갔어요. 반칙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브랜든 브라운인데요. 이게 이제 손목이냐 손등이냐에 따라서 판정이 좀 바뀌거든요. 예. 예. 지금은 공을 치면서 손목까지 같이 치게 됐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운의 반칙이었고요. 이제 맥컬러가 투입이 되는 안양 KGC 양희종 선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맥컬러 선수가 요즘 최고의 컨디션을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SK가 과연 어떤 선수가 수비를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서울 SK는 최준용 빼주고 김건우를 넣었습니다. 자유투 라인에서 잠일원이. 1구 성공. 평균 20득점으로 득점 부분 전체 3위.
리바운드는 4위에 올라 있는 자밀 원입니다. 접수는 14-8. 박형철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기승우 백컬러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주세 자신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신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점프에서 둘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태풍 결과으로 안영준 펍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안영준의 석점포. 이렇게 아웃에서 슛이 터져야 인사이드에 있는 원희 선수의 공격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쿼터에 안영준 선수가 석점 두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의 리드를 SK가 잡았고요. 지난 오리온전에서 아주 중요한 승부처 제 역할을 잘해줬던 김민수 선수와 경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쉬는 시간 때나 뭐 이럴 때는 조금 일찍 나와서 웨이트나 뭐 허리나 하체나 이렇게 재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최대한 따뜻하게 있으려고 하고 이게 분위기 차가운 데 있거나 그러면 눈치니까 좀 최대한 따뜻하고 핫팩 자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몸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고 그냥 뭐 그냥 70-80%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농구에 감이랑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뭐 운동할 때도 슛감이나 뭐 이런 거 엄청 좋은데 이제 시합 빌 때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뭐 1위답게 그냥 처음부터 세게 나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만 뿐 아니고 선수들이 다 그러고 그래서 뭐 그냥 1위답게 그냥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고 그냥 감기 안 걸리시고 그래도 지역간 나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선수 오늘 뭐 1위 팀답게 세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부상 복귀하고 나서 컨디션 조금 부침이 있었던 김민수 선수였거든요. 네, 우선 김민수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또 3점을 던졌는데 아직은 0점에 맞지 않았습니다. 맥컬러의 석점이 빗나갔습니다. 자, 전태풍의 볼을 맥컬러가 한번 긁었고요. 자밀원이 빈 선수를 잘 찾았습니다. 석점 기도 안 들어갔어요. 천앤볼 원이가 따라갔습니다. SK 세컨 찬스. 자, 미스매치인데요. 원희가 볼을 놓쳤습니다. KGC 찬스, 변준형, 맥컬러가 올려놓습니다. 네. KGC는 리바운드 또 스틸만 이루어지면 전부 다 달려가가지고 스피드가 상당합니다. 네. 네. 손쉬운 득점을 올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최민경, 전태풍, 캐첸샷, 들어갑니다. 전태풍의 석점포. 네, 정태훈 선수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해주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립니다. 20-10,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양의종이 끌고 나왔습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빠뜨리는 김철욱. 네, 패스도 정확하지 못했고 네. 받는 선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터치아웃을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SK 선수 맞고 나갔나요? 네. 자, KGC 볼로 선언됐어요. 네, 심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문경훈 감독이 지금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승 감독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죠. 네. 자, 다시 KGC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변준영. 크리스 맥컬러. 원희가 맞고 있습니다. 네, 원희가 수비하면서 인사이드는 천민 선수가 헬프티켓인데요. 맥컬러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전태풍이 볼을 따내고 빠져나왔어요. 전태풍, 자밀머리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공중에서 김건우와 변준영이 충돌했는데요. 얼굴을 감싸주는 변준영. 네, 대단한 높이고 네. 스피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공만 보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좀 위험했습니다. 네, 만약에 눈 이에 눈썹 부위에 맞으면 저게 쉽게 찢어지거든요. 예. 네. 하지만 다행입니다. 자, 다시 최진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57.5초 남아있는 1쿼터. 박지훈, 변준형. 자, 전태풍을 흔들고요. 양희종에게 양희종 원드립을 점퍼. 들어갔습니다. 양희종의 득점. 네,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네. 케이지 씨가 지금처럼 공간을 좀 잘 써야겠어요. 우선 많은 움직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예. 양 팀 다 마찬가지인데 확률 높고 찬스를 잘 만들고 거기서 예, 아, 자, 원희가 넣어줄 때 킥볼 나왔네요. 양 팀 선수들이 센스가 있고 스틸 능력이라든지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박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찬스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밀 머니가 포스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니, 머니의 훅슛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SK는 자밀 머니 선수가 골밑에서 묵묵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지켜줘야 외곽에서 국내 선수들도 힘을 받습니다. 네, 1쿼터에 머니가 8득점을 했습니다. 1쿼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KGC 박지훈 조경을 끌고 나왔는데요.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4.4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몸을 날려봤던 김건우 선수에게 SK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몸을 날려봤던 김건우 선수에게 SK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SK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준 1쿼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1위 SK와 2위 KGC의 맞대결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입니다. 서울 SK와 안양 KGC의 3라운드 맞대결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쿼터 일단 10점을 SK가 앞섰는데 전태풍 선수 석점 터졌을 때 최진영 선수죠. 그 전태풍 선수의 독특한 그 슛폼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개구장이에요. 참 매력 만점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 KGC의 공격 시작됐습니다. 양희종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참이 양희종 선수가 좋은 득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네요.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SK는 최진용, 전태풍, 김건우, 최부경, 원희가 뛰고 있고요. 지금은 박지훈 발에 맞았습니다. 네, KGC의 김승기 감독은 김종기 선수의 어저께 있을 때는 김철호 선수를 기용 안 했거든요. 네. 심장이 더 큰데도. 하지만 지금은 최부경 선수, 또 최준영 이런 빅포들이 많기 때문에 김철호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인사이드의 강점을 가져가기 위한 라인업이죠. 자밀권이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고요. 천앤볼을 문성권이 따냈습니다. 자, 주고받으면서 넘어옵니다. 양희종 오픈 찬스 석점 이번엔 빗나갔고요. 자, 전태풍이 따라가면서 볼을 잡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김철옥이 아니고 지금 김경원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예. 네. 자밀원이 더블팀 빠져나왔어요. 김건우 코너에서 펌페이크 최준영 넘어졌습니다. 볼을 뺏깁니다. 네. 자, 지금도 KGC 수비가 통했어요. 수비 로테이션은 상당합니다. 넥컬러가 올라갈 때 오, 득점이에요. 엔드원입니다. 예, 연결 동작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준영 선수가 지금 넘어져서 앉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깨를 좀 만지고 있는데 예. 최준영 선수가 어깨에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예. 비시즌 때도 그렇고 일단 문경훈 감독이 작전 타임 불렀고요. 최준영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맥컬러와 경합할 때 아우. 조금 부자연스럽게 꺾인 것도 같고요. 넘어지면서 패스를 하는데 조금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 네.
자, 최진종 선수 일단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어제 39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던 크리스 맥컬러 선수도 오늘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Prepared mentally for the game. We reviewed the plays in my head. Went over the plays with coach. Went out there to play my game. You know, warmed up, got a good sweat, and just play my game. I actually had three big dunks, two big dunks, two posterized dunks, to be honest. It's pretty good, you know. I got my feet right, and I just took off. Winning obviously feels good. Just take it a day at a time, take it a game at a time, and just keep gathering the wins and keep going. I'm always confident. I'm confident in everything I do. If I make the All-Star game, I make it. If I don't, I don't. I'm here to win a championship and get the team keep going. Shout out to all the KGC fans. Shout out to all the Coca-Cola fans and help come support. 네, 최근 KGC 상승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 맥컬러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올스타전 나와서 선수 콘테스트 나오는 모습 보고 싶은데요. 네, 나올 겁니다. 네. 네, 저런 선수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양 KGC의 최근 6경기, 6연승 기간 동안은 득실 마진이 플러스 10이 넘습니다. 뭐 공격 좋아졌고 수비 좋아졌고 상승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죠. 네, 이길 수밖에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1라운드 때는 조금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도 3, 4쿼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턴오버가 속출하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패배하는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부분, 이제는 승부처에서 집중을 하면서 상대보다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 2까지 맥컬러가 넣었습니다. 이제 22대 18 넉점 차로 따라붙는 안양 KGC. SK는 헤인즈 선수가 투입됐고요. 전태풍 스팀 받고 피켄탑 에런 헤인즈 미들레인 점퍼 깨끗하게 리드로 빨려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헤인즈 선수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KT한테 질 때도 헤인즈 선수만이 제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컨디션은 계속 좋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지금 지역방을 사용했어요. 그러네요. 자, 코너 쪽 피스노 안 들어갔습니다. 안영 그러나 선에는 박지훈 센스 있어요. 순식간에 공을 뺏어냈습니다. 맥컬러 헤인즈와의 매치업 흔들어놓고 돌파 시도. 자, 골 밑에서 기다리던 키스노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타이밍 좋게 좋은 패스가 나왔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박지훈 선수의 스틸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앞서 전태풍과 헤인즈의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2대2 플레이였습니다. 네, 정석적인 2대2 피켄 팝에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기승호 선수도 지금 뭐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는데 어제도 좋았고요. 자, 이렇게 1구 놓쳤습니다. 고참 선수이면서 꾸준히 수비,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이 어린 젊은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고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두 개 중에 하나 성공, 24대 19, 5점 차. 다시 헤인즈 스피인, 바로 스위치가 됐습니다. 네, 양 팀이 지금 스몰 라인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반칙 안 풀렸어요. 또 나와요. 크리스 맥컬러 레이업으로 얹었습니다. 네, 지금은 긴 다리를 이용한 득점. 맥컬러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 한번 기대하게 돼요. 예. 보폭이 크니까 몇 번이면 네. 금방 골밑까지 가네요. 네, 지금 맨맨 선수가 넘어지고 에런 헤인즈 반칙 자유투 두 개. 네, 헤인즈 선수 파울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정말 타이를 부러워합니다. 네. 자, KGC가 사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오늘도 많이 뛰어주네요. 네. 우선 KGC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있거든요. 색깔을 예.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이용도 좀 많아지고요. 예. 또 양 팀이 벤치도 상당히 풍부한 선수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의 성적 상위권에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에런 헤인즈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 이 쿼터까지 경기를 진행되는 걸 보니까 우선 SK가 KGC의 이런 연승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기세를 1쿼터 더 좀 꺾기 위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긴장하면서 좀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나갔는데 KGC의 또 그런 지금까지 연승을 하면서의 그 좋은 부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훈, 왼쪽 기승우, 양희조. DBR 경기에서 듀오볼을 잘 깨지 못했거든요. 네. 박지훈이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자, 이번에 문선골이 따르네요. 네, 홍길동이에요. 네. KBC 세컨 찬스. 박지훈, 양희조. 자, 양희조 볼을 다시 주워 들었고요. 커닝 플레이. 박지훈. 자, 2초 남았습니다.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기승우의 득점. 아니, 저기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패스가 두세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두 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태국영 건네받는 전태프.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고. 네. 헤인즈를 박지훈이 맡고 있는데요. 에런 헤인즈 돌아선 이후에 골밑 그 전달. 리버스 레이업 성공. 김선영. 네. 기가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농구를 알고 합니다. 이제 지역방어예요. 어저께 경기를 SK는 봤거든요. 그렇죠. 자, 문성곤이 던졌습니다. 석점 빗나갔고요. 리바운드 전태포. 네, 빨라요. 이제 속공 나오죠. 김선영 다가옵니다. 안영준 한 번 더 패스 전달. 반칙이 나오네요. 최부경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도 깔끔한 파울을 만들어내는 네. SK가 되겠습니다. 전태풍이 리바운드 잡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넘어오는데도 또 패스에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수비가 3명, 공격이 4명 이런 상태에서 미스매치 상황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최준용 선수 다시 나오네요. 천만 다행이에요. 네. 자유투 일부 길었습니다. 기계를 다 놓치는 최부경. 자유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말을 안 해도 선수도 알 겁니다. 그럼요. 문성곤, 박형철. 네, 지원방어를 계속 공략은 못하고 있는 KGC예요. 그러네요. 자, 박형철 던졌습니다. 석점! 외곽에서 좀 터져줘야 지역방어를 깰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저께 경기에서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네. 최진용, 헤인즈의 스크린. 헤인즈가 코너로 나왔고요. 바로 던졌어요. 에런 헤인즈! 정확합니다. 네. 29대 23. 박형철, 문성곤, 박형철 수비 두 명 사이 빠져나올 때 휘슬이 불렸습니다. 다리에 좀 걸린 모양인데요. 네. 김선영 선수의 반칙이었군요. 파울을 얻어냈지만 지금 적절한 공격 방법은 아니에요. 네. 물론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 SK가 사용하는 저 스위트 드롭존이 챔피언을 만든 지역방어거든요. 예. 네, 앞선에 헤인지 아니면 최준영 그분은 양 날개에 있는 선수들로 인해서 상당히 보폭이라든지 스피드 센스가 좋기 때문에 안쪽에 패스를 잘 제때제때 타이밍 좋게 패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략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외곽에서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양희종, 박지훈. 양희종 베이스라인 타고 갔습니다. 반대편 전달됐고요. 변준영, 마이컬러 1초 남았어요. 결국 쏘지 못했습니다. 샷클럽 바이올레이션. 지금 변준영 선수 찬스가 났는데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김세경 감독한테 직책을 받죠. 쏘라는 얘기죠. 네. 네. 찬스가 두 번이 났었어요. 그렇죠. SK가 다시 한번 수비 성공시키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준,
헤인즈 인사이드 스윙 양의종의 스틸. 이것은 이걸로 소위 말하면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캐디시예요. 그렇죠. 양의종 먼 거리 석점 명중 시킵니다. 양의종 캐디시의 주장이 한몫해 주네요. 석점 차로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29-26 헤인즈 빠르게 방향 바꾸면서 패스 선택 꺼내쳤어요. 완벽한 디펜입니다. 트위스 베트랄라 또 한 번 코트를 달궈놓습니다. KGC는 빠른 스틸이 공격적인 스틸 이걸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은 최대의 장점입니다. 네, 네. 지금도 변민영 선수의 완벽한 스틸 네컬러가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9-28 한 점차 림 부서지겠네요. 그렇게 높이 뛰지도 않았는데. 네. 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뭐 덩크만 놓고 보면 맥컬러의 적수가 없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멋진 덩크 하나 성공을 시키면서 서울 SK가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턴오버 또 지역방어를 공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네. 자, 올 시즌 득실 마진 순입니다. 서울 SK가 평균 플러스 6, 안양 KGC가 플러스 2.6으로 2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1위와 2위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만큼 SK가 아주 경기를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SK는 1라운드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또 자매 원희 선수의 폭발력으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 네. KGC와 지금 부산 KT가 최근에 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지금 최강팀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경감독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예. 네.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 시즌 많이 남았고 워낙 이 매 라운드마다 판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SK만이 1위 단위를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그 승차가 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만큼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달아나고 있는 SK 공격이고요. 최준용 선수가 밀려 넘어졌습니다. 자, 양의종이 지금 이 반칙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네. 정당한 몸싸움을 네. 주장하는 양의종 선수고 예. 심판은 좀 과하게 밀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인데요. 네. 네. 아 그만큼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팬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비 기승호 문성호 지금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요. 포스터 잠일거리 훅슛 짧았습니다. 네 높아요. 양의종이 잡았고 바로 반칙. 원희 선수의 반칙 지적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다음 반칙부터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쿼터 중반 이후부터는 지금 KGC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네. SK도 SK가 자랑하는 장점, 빠른 트랜지션, 또 외곽 골밑 돌아온 득점이 나와야 돼요. 양의종, 맥컬러. 자, 트래블링이에요. 이렇게 공격권을 또 내주게 되는 KGC. 네, 지금 충분히 석점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강일 원희 선수가 발이 느리다는 걸 좀 이용하려고 도타를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앞섰네요. 네. 다시 SK 공격. 김선영. 바스켓 쪽으로 다가가서 리버스 레이업 득점. 김선영. 네, 중요한 상황에서 김선영 선수가 해결해 줍니다. 네. 기습적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31-28 박지훈 공격 전개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기승호 양의종 와이드 오픈 석점 튀어나왔고요. 원희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그전에 지금 휘슬이 불렸네요. 같이 하시죠. 네. 김선영 선수의 리버스 레이업 득점.
그러니까 지금 맥컬럼 선수가 블락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타이밍 논이죠. 이게 농구를 알고 하고 또 수비를 보고 하고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높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볼 이어받는 크리스 맥컬럼. 김민수가 따라붙었습니다. 자, 클락 10초. 맥컬럼 코너 석점. 안 들어가네요. 기승호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안양 KGC. 이번에 박지훈. 역시 빗나갔습니다. 원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두 명이 가뒀어요. 자밀원이 빠져나왔습니다. 달리는 김선영. 최준용. 다시 김선영. 인사드렸어요. 자밀원이 바로 올라가지 않았고요. 세 명이 에워쌌어요. 네, 지금 김선영 선수 상당히 미안하죠. 네. 패스가 좀 약했고, 패스가 지금 뒤로 갔어요. 좀, 예, 쭉 뽑아줬으면 엘리웁 가능했었는데. 네, 엘리웁도 가능하고, 패스만 빠르게 가면 바로 쉽게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네. 수비가 들어올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네, 약하고 좀 뒤로 갔습니다. 네. 어쨌든 자유투를 얻어낸 자밀원이. 1구 실패. 아. 양 팀 다 오늘 자유투가 또 말썽이네요. 현재 KGC가 40%. SK도 지금 40%대입니다. 네, 두 개 다 실패했거든요. 네. 최준경 선수도 그렇고. 맥컬러 썼죠. 타라! 갑니다! 크리스 맥컬러! 31대31 동점! 네, 이제 하나 성공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 선수. 김선영, 최준영. 돌파 시도. 다시 김선영에게. 들어가야죠. 골대 들어가야죠. 포스터 자밀원이 그렇죠. 득점! 원희 선수는 힘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처럼. 자, 맥컬러와 원희가 두 자리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2분 20초 남아있는 2쿼터. 양희종 발 맞춰서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원희의 리바운드. 공격 템포를 조금 늦췄습니다. 김선영. 네, 양쪽 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파울을 얻어내고 패스도 괜찮습니다. 안영준. 아, 저 수비 통할 뻔했는데 다시 안영준 네. 잡고 이번에 맥컬러 손에 걸렸습니다. 수비 성공 KGC 크리스 맥컬러 득점합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KGC의 스틸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틸이 지금 벌써 예. 9개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제 타임이 아니고 조금만 늦으면 손에 다 걸려요. 최준용의 석점 짧았고요. 김민수 풋백 반칙입니다. 문성곤 선수의 반칙. 자, 여기서 안영준이 잡았습니다만 맥컬러가 또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KGC가 스틸만 잘하는 게 아니고 스틸을 한 다음에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근데 한 선수만 뛰는 게 아니고 3명, 4명, 거의 5명까지 다 달릴 그렇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선에서 끊겼을 때는 뭐 여지없이 최소 2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KGC의 팀 경기당 평균 스틸 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에 벌써 9개가 나왔습니다. 네, KGC의 이런 공격은 수비 또 빠른 트랜지션의 이런 공격 정말 어떻게 보면 볼대 농구 같거든요. 네네. 볼대 수비, 볼대 농구 같아요. 공격. 네, 자, 잘 좋아요. 그러네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34대34 판정차. 지금 후름은 KGC인데 그래도 스코어는 SK가 이기고 있거든요. 예. 브랜든 브라운 수비를 빠돌렸고 원희와 이제 등지고 있습니다. 백담 공격 시도 박지훈 이볼 살렸고 시간이 없어요. 던졌습니다. 오, 금을 맞추셨네요. 전태프 왼쪽 코너 맞습니다. 자, 한 명 보내놓고 스텝백 석점 네. 들어갑니다. 김선영의 석점포. 오늘 김선영 선수의 집중력 최고치에 있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하나 터뜨려주는 김선영. 아, 아주 침착했네요. 양인을 날려보낸 이후에 김선영 정확하게
석점 성공시켰습니다. 추격을 당할 때 뭐 이렇게 하나씩 또 스타들이 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넉점 차로 서울 SK가 도망을 갔습니다. 37대 33이 됐고요. 뭐 정말 전반부터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서울 SK 뭐 3점슛 성공률 전체 1위 팀입니다만 지금 3라운드 들어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3라운드 성공률은 29.2%. 서울 SK가 3점슛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팀은 아니지만 성공률이 높았거든요. 네. 하지만 3라운드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인사이드에서 좀 더 압도적인 그런 우세가 없었기 때문에 찬스가 쉽게 나지 않았고 또 외곽에서만 또 돌리다 보니까 찬스 확률 높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SK는 특히 시즌 초반에 이 최준용 선수의 3점슛이 또 화제였지 않습니까? 워낙 조각도가 높아서.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선수가 잘할 거라고 다른 팀 선수나 다 얘기를 했지만 최준용 네. 네, 선수의 팬이신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직접 만들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합성을 정말 잘하셨네요. 이게 최준용 선수 다들 아시겠지만 팔에 2달러 지폐 문신이 돼 있죠. 네, 세러머니에 기한한 이제는 최준용 선수가 3점을 시도하면 최준용 선수 존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계셔서 똑같은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세레모니로 이 행운을 상징하는 2달러를 팬들에게 예, 뿌리는 그런 세레모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훈, 변준영. 자, 변준영 높게 올렸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네요. 워리어 리바운드. 자, 전태풍 선수 지금 포트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원희에게 투입했습니다. 바짝 붙어있는 브랜드 브라운 손을 넣어봤고요. 네, 동수비 변준영. 기습적인 트랩이 패스인데. 자, 양희종 손에 한번 걸렸지만 최준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샤클라 4초, 3초 노룩 패스. 비하인드 백 드리블. 던졌어요. 백보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샤클라 바이올레이션. 네. 시간에 너무 쫓겼네요. 최준용 선수가 시도를 했어야 돼요. 네. 자, 2쿼터 남은 시간 19.8초 이 공격 시간을 KUC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스모 브랜든 브라운 5초 남았어요. 자, 공격 시작합니다. 브랜든 브라운 날려보내고 레이업도 치고 풋백 안 들어가네요. 네, 자, 잘 만들어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 브라운이었습니다. KGC로서는 다소 아쉬웠던 쿼터 마무리였고요. 37대 33, SK가 넉점 앞선 채 전반 마쳤습니다. 뭐 흐름이 아주 팽팽했어요. 네, 1, 2다운 경기였고 선수들이 좀 더 긴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불꽃 튀는 1, 2위 간의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학생 채울 겁니다. 서울 SK 나이츠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3라운드 맞대결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에 자밀 원희 선수가 10득점, 리바운드 7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안양 KGC 스피스 맥컬러가 전반 14득점에 리바운드 3개, 스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팀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득점원들이죠. 네,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장점에 이어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SK는 원희 선수가 주 득점원인데 이 선수가 확률 높은 것을 해야지 공격을 많이 하는데 득점 횟수만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해안 경기가 다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쿼터 자밀 원희의 첫 슛이 불발됐습니다. 네. 그런 선수도 상당히 높아요. 네. 크리스 맥컬러 기스모 돌파에 들어가다가 한번 부딪혔습니다. 다시 맥컬러 드라이브인 코너. 자, 2초 남았는데요. 양희종 뱅크샷 득점.
아, 어려운 슛이었어요. 아, 오늘 양희준 선수가 슛감이 괜찮아요. 네. KBC 선수 중에는 맥컬러와 양희준 선수가 슛감이 괜찮습니다. SK는 전반 스타팅 그대로 3쿼터에 나왔습니다. 김민수, 자, 이볼 안영근이 살려줬고요. 최진용. 샷클락 7초. 풀업 점퍼. 들어갔습니다. 최진용. 네. 최진용 선수의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신장을 이용한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 득점을 시도했는데 좋게 잘 성공시켰습니다. 양희종의 돌파, 키가오, 문성곤, 코너에서 기승호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네, 코너는 기승호. 네. 자신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차. 네, 1, 2쿼터보다는 3쿼터부터는 선수들이 좀 더 득점 감각이 살아나네요. 오, 저 최진용 선수가 좀 위험하게 넘어졌는데요. 네, 파워를 얻는 동작이었는데 네. 슛 과정이냐, 사이드아웃이냐인데요. 맥컬러 선수의 반칙이고요. 앞서 쫓기면서 던진 슛 성공시켰던 양희종. 그리고 기승호의 석점까지 다시 KGC가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찬스를 만들어낸 네. 시작은 다 맥컬러 선수였어요. 자, 심판관의 좀 회의를 한 끝에 사이드아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영준, 김민수, 양희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안영준에게 빼주고 석점. 빗나갔고요. 리바운드 터치아웃. 양희종 맞고 나갔습니다. SK볼. 네. 지금 KGC는 오세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네. 인사이드 국내 선수의 좀 미스매치 신장이 좀 작아지거든요. 네. 하지만 양희종 선수가 수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포스를 수비를 지금 커버하고 남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더블팀인데요. 아, 김선영 손에 걸렸어요. 양희종 스틸. 네, 또 빨라요. 박지훈 레이업으로 속공 마무리. 자, 팀 스킬 10개째가 되는 안영 KGC입니다. 어제 연장을 뛰고 온 선수들이 많나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천둥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역동시킵니다. 네. 최진용. 안 하나요? 최진용 선수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레머니는 아주 간단하게만 했고요. 네, 아껴두네요.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 맥컬러. 저는 기대했는데요. 핸드 박지훈, 맥컬러의 스크린. 돌파, 블락샷! 원희의 블락샷! 또 김선영 선수도 빨라요. 바운패스, 최진용. 노룩, 원희, 득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격자 반칙을 부렸네요. 지금 골이 조금 늦지 않았나요? 지금 다시 장면이 나오는데 예. 지금 최진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를 했고 네. 자, 이 공격자 반칙으로 지적되면서 원희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희 선수는 피하려고 하는 동작을 보이긴 했어요. 예. SK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네요. 크리스 맥컬러 반칙. 김민수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너무 높아요. 예. 팔을 쳤습니다. 맥컬러가 공을 놓는 그 위치 자체가 한참 위네요. 네. 자, 이렇게 1구 성공시키는 크리스 맥컬러. 오늘 15득점째. 네. 이 양 팀의 경기는 1, 2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3쿼터, 4쿼터의 흐름이 바뀌고 그랬거든요. 네. 이 양 두 팀이 외곽이면 외곽, 또 빠른 트랜지션, 소통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흐름이 변할 수 있습니다. 42대 42 동점. 떠났어요. 최진용, 석점. 네. 역전시킵니다. 최진용. 그렇죠. 나왔어요. 다시 한번 행운을 뿌려줬습니다. 앞서가는 서울 SK, KGC의 공격 양희종 속여놓고 다가가서 다시 빼주었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와이드 오픈. 짧은 볼이었네요.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반칙. 네, 하지만 지금 골 밑에 양희종, 문성곤, 기승호 이 세 선수가 오펜스 반을 가장 좋습니다. 네. 첫
세트 석점 때는 예. 안 했었는데 이거죠 이거. 네 하면서 백코트 하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면 저렇게 세려미 하다가 백코트를 못해서 속공을 허용하면 감독한테 혼나거든요. 그럼요. 할 건 해야죠. 예. 예. 이런 것도 본인이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기분 좋아서 예. 할 땐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는 거 있는 겁니다. 예. 자, 전태풍. 다시 던졌어요. 최준용 이번에 잘받았습니다. 뛰어나온 걸 박지훈이 잡았고요. 바로 공격 전환. 박지훈. 양희종. 왼쪽에서 맥컬러. 자세를 낮춰봤습니다. 자, 맥컬러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돌아서면서 반대편. 최준용 ST. 좀 위험한 패스였네요. 네. 전태풍 찔러 넣어줬습니다. 네, 원리선수 들어가야죠. 자밀원이 들어가야죠. 1대1 흔들고 훅슛 들어갑니다. 자밀원이 원리선수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장이 작지만 이 선수가 왜 플루트를 연습을 했냐면 외국에서 미국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이 플루트 슛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 미국 무대나 유럽은 상당히 신장이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팔이 뛰면서 최준용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자밀원이 전매 투포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신 최국영 투입. 그래서 원희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신장이 큰 선수가 맡았을 때 타이밍을 좀 빠르게 시도하면 좀 성공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해결을 되는 SK가 될 것 같습니다. 맥컬러. 양희중. 크로스오버 돌파에 들어가다가 뺐습니다. 속점 짧았어요. 네, 양희종 선수의 몸돌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47-42 안영준. 네, 미스매치를 노리는 SK예요. 최준용을 박지훈이 맡고 있습니다. 자, 최준용 들어가는데요. 오, 자, 반칙으로 나갔습니다. 최국영도 볼을 놓쳤습니다. 터치아웃. 네. 샷클락 3.6초 남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슛 헤이크 동작에 속았거든요. 네. 하지만 또 손질이 나오면서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3.6초 전태풍 짧게 원희가 바로 던졌습니다. 뱅크샷 실패. 안쪽 뚫어주는 박지훈. 크리스 맥컬러의 덩크. 빠릅니다. 시원하게 꽂아버렸습니다. 빨라요. 예. 아, 박지훈 선수의 또 깔끔한 어시스트가 나왔네요. 전태풍 반칙입니다. 박지훈의 반칙. 지금도 맥컬러가 아주 적절하게 달려주고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속공이 되기 위한 그런 기본 요소 제1 첫 번째는 리바운드에서 첫 패스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패스가 빨리 안 나오면 절대 속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밀원이 자 도움수비 뚫고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세에서 네. 주신데 아, 오늘 집중력 좋네요. 맥컬러 왼쪽으로 전달. 양희중 원으로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맥컬러에게 투입 맞춰서 내보냅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이 돼도 최준혁, 최국영, 안현주 이 세 선수가 신장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도움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샷클럭은 아직 7초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맥컬러가 패스를 넣었습니다. 기스모에게. 기스모의 석점.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자 전태풍이 잡아냈습니다. 전태풍. 파울 패스. 최준용. 트렌트 슬램. 네. 자 SK도 빠르게 전환하는데요. 맥컬러 득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양 팀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네. 네. 하여튼. 양 팀이 스피드는 스피드, 높이는 높이 절대 어느 팀이 우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지금도 반칙이 나오네요. 박지훈 선수 두 번째 개인 반칙. 다시 보시죠. 전태풍의 패스가 뭐 완벽한 타이밍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릉부릉. 네. SK의 상징적인 속공점이죠. 최준 선수의 강력한 덩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네. 오해 선수 더 들어오고, 예, 스텝 패스가 나오죠. 이제 외곽에 차지가 납니다. 4초, 3초, 최준영 부딪혔어요. 반칙입니다. 자, 최준영 선수가 지금은 또 영리하게 자유투를 만들어내네요. 네, 최준영 선수가 이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네. 네. 자, 지금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물론 지금 파울을 안 나오고 드라이빙에서 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레이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쫓기고 반대에서 헬프티 패스가 나오거든요. 네. 아, 지금 영리하게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승훈 선수도 반칙 3개째가 됐습니다. 이제 팀 반칙에 걸리는 안양 KGC고요. 네, 3쿼터는 확실히 리그 선두권에 있는 팀답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에 득점이 없었던 최준용 선수가 지금 3쿼터에만 두 자리 득점을 했고요. 자, 이렇게 2분은 놓쳤습니다. 오늘 11득점 기록하고 있는 최준용. 지금 KGC는 팀의 강점인 스피드, 스틸에 이은 속공이 나오고 있지만 외곽에서 지금 슛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맥컬러. 돌파 스킨노브 맥컬러 더블 클러치. 네. 올려놓습니다. 제공력이 정말 월등하기 때문에. 네. 점프를 뛰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컬러 22득점째. 이번엔 전태풍의 돌파. 전태풍이 직접 플로터. 안 들어갔네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문성도. 자,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박지훈. 외곽에서 맥컬러 길게 뛰어나왔습니다. 안영준의 리바운드 역시나 달려나가는데요. 최준용 됐어요. 4루머리 이어받지 못하고 턴오버. 아, 정말 잘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예. 본인이 이거를 못 봐야 되는데 본인, 이 선수가 대학교에 또 가드를 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시야가 넓어서 너무 아쉬워하네요. 예. 52-48. 지금 KGC는 인사이드 공격이 없어요. 예. 외곽에서만 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돌파의 찬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영준 손에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샷클락 2.8초. 지금 KGC는 인사이드가 없어서 외곽 선수들 위주로만 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김선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태풍을 빼줬고요. 전태풍 선수도 오늘 많이 뛰면서 어시스트 5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출전 시간도 많고. 네.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기승호인데요. 미들레인지 점퍼. 자유투 투샷. 최부경의 반칙입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네. 최준용 선수 지금, 예, 손목 쪽인 것 같은데 살짝 까진 것 같은데요. 네. 덩크슛을 시도할 때 그랬나요? 네. 뭐 부상은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자유투 일구 놓쳤어요. 네, 오늘 뭐 SK 홈 경기이지만 KGC 팬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기승호. 다시 김민수가 들어왔고요. 52-49 석점차. 이제 김선용이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희 선수를 이용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트레틴 패스가 나오면 아웃에서의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자, 박지훈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렇죠. 바로 빼줬습니다. 안영주, 자밀원이 한 손으로 득점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이드라인 근처였는데요. 장혜원 선수 오늘 슛감 상당히 상당합니다. 네. 맥컬러 바로 석점 현수하지 못했습니다. 맥컬러는 오늘 전반적으로 외곽 쪽에서도 공격 시도가 많아요. 지금 SK는 확률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뺐다가 다시 넣었고요. 천정에면 그 샷 안 들어갔습니다. 맥컬러 리바운드 잡지 못하고 자들머리 굿백 덩크. 농구는 인사이드 골밑이 강한 팀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SK가 점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56대 49, 7점 차. 샤클락 한자리스, 키스 맥컬러. 아, 자, 라인 크로스. 아, 맥컬러 선수 다리가 길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아, 자, 지금 오른발이 넘어갔다고 심판은 봤는데요. 3쿼터 1분 남았습니다. 좀 전에 원희 선수 슛을 시도하고 백코트 빠르게 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만큼 KGC 선수들이 빠르기 때문에. 네, 트랩 팀에서 나오고 김선영의 석점 빗나갔네요. 리바운드 문성구. 네, 이 석점까지 들어오면 완벽한데요. 네. 박지효 드라이브 드리블 그리고 아, 올려놓습니다. 박지효. 아, 이번에 와. 정말 웬만한 여유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운 슛인데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박지효. 어저께 마지막 공점슛도 이 선수가 해냈거든요. 네. 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더블팀 붙었고 김선영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또 찬스예요. 네. 문성곤 앞쪽에서 기스모가 이어받았습니다. 박지효 외곽 한 번 더 패션 달 와이드 오픈 문성곤. 그렇죠. 석점 역점 시킵니다. 문성곤. 이것이 KGC가 자랑하는 농구입니다. 네. 자, 두 점차까지 또 따라왔어요. 56대 54. 네. 남은 시간 8초. 문경원 감독이 웃어요. 김선영, 최준용 공간이 좁습니다. 자, 2초. 어, 반칙! 자유투 3개입니다. 나. KGC로서는 아주 또 뼈아픈 반칙이 나왔고요. 문성곤 선수였는데요. 볼까요? 아하. 지금은 문성곤이 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준용 선수. 헤인즈 선수한테 투푼을 받았나요? 맞아요. 헤인즈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인데. 네. 지금 김승희 감독도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고. 네.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가 수비를 잘했는데 그 시간대는 아, 솔직히 말하면 수비 성공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세가 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좀 한참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 저런 상황, 저런 장면도 나오는 겁니다. 네. 자, SK가 지금 3쿼터에 20득점인데 그중에 최준용 선수가 12득점. 원희가 8득점이고요. 네. 13득점째. 그러니까 경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SK가 한 10점 이상은 앞서 나가야 하는 경기였거든요. 네. 하지만 KGC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얻어낸 3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최준용. 남은 시간은 1.4초였고요. 크리스 맥컬러. 많이 짧았습니다. 59대 54. 결국 쿼터 마무리를 또 SK가 잘 해냈네요. 네, SK가 1팀다운 공수 조화,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3쿼터까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마지막에 어느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치랑 체육관입니다. 네, SK와 KGC의 맞대결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이 2달러 집회까지 합성이 된 최준용 선수 역시나 뭐 팬들에게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뭐 단순하게 세레모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경기에서 또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코트에서 뭐 감정 표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경기 너무 도움이 되죠.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자, 두 명을 달고 올라갔습니다. 짧게 튀어나온 볼 원이 갖다 냈습니다. 네, SK의 수비가 좋았네요. 네, 59-54, 5점 앞서 있는 SK의 공격. 양 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마지막 4쿼터에 집중력 싸움에서 네. 갈렸거든요. 김선영의 패스를 이어왔고 잔을 원이가 골 밑에서 득점했습니다. 역시 크리스 맥컬러인데요. 볼을 놓쳤어요. 턴오버가 됐습니다. 자, 맥컬러 선수가 지금 좀 글쎄요. 의욕이 앞섰을까요? 네. 좀 더 냉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네. 김승희 감독은 브라운 선수가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지금 기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김민수 바운패스 원이 건네받는 최준용 공간 생겼습니다. 믿음의 지점도 튀어나온 볼 원이 다시 잡고 자 지금 반칙이네요. 네 그렇죠. 예 파울이에요. 맥컬러 선수 반칙 세 개째고요. 네 팔을 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브라운 선수는 8분 40초 정도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쿼터에 경기를 뛰면서 심판에 대한 판정이라든지 본인이 좀 흥분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또 투입하지 않고 있고 또 맥컬러 선수가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네. 원이 오늘도 더블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3쿼터부터는 원희 선수가 지금 골밑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김승희 감독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안 들어갔네요. 아, 자, 리바운드 3점! 이렇게 리바운드 뺏기는 KGC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4쿼터 초반에 SK가 리바운드를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은 최준영 노루, 안영준, 김민수 다가와서 올라갈 때 자, 반칙인데 아, SK의 빠른 패스업도 지찬해줬지만 KGC의 로테이션 디펜스도 네. 상당합니다. 맥컬러 선수 반칙 4개째가 됐고요. 지금 출동작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 트러블에 걸리는 크리스 맥컬러. 자, 이제 브라운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어제도 사실 예, 맥컬러 선수가 워낙 잘해줬습니다만 아, 생각보다 브라운이 잠잠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골밑에서 밀리기 때문에 브라운 선수가 좀 필요하죠. 네. 맥컬러를 이제 쉬게 해주는 김승희 감독. 네, 브라운 선수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네. 지금 오랜 시간 좀 앉아있긴 했지만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밀원이 왼손으로 득점하네요. 자밀원이. 한번 살아난 원희의 기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점 차가 됐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석점 들어갔어요. 자 다시 시동을 거는 브랜든 브라운. 아 이게 참 어렵거든요. 3쿼터 네. 쉬고 4쿼터도 앉아있다가 나와서 바로 석점을 시도한다. 아 근데 성공이 된다는 그렇죠. 부분은 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각이 그만큼 뛰어난 거죠. 64-57 핸드업 김선영, 김민수 자 쏘는 척 기승으로 측면했습니다. 뱅클샷 김민수 네. SK가 KGC와의 1라운드 경기 때 김민수 선수의 석점슛 6방의 석점슛으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김민수 선수 오늘 첫 야투 득점이었습니다. 자, 안양 KGC 김승기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66-57 SK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뒤치 그거하지 마라 뒤치 가해 Step ahead defensively.
쉬운 마트라도 마지막에 맞아. 네, 김승기 감독 목이 다 쉬었네요. 네. 아, 그러니까 대단한 경기예요.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고 또 로테이션 또 슛에 대한 또 공격의 밸런스 여러 가지를 좀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독도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네. 자, 맥컬러의 지금 파울 트러블도 상당히 큰 변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지금에서는 브라운 선수가 원희 선수를 좀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과연 KGC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스크린 밖에 움직이는 박지훈, 기승웅. 네, 스위치 키패스인데. 네, 자, 안영준이 한번 달려들어서 뺏어냈어요. 수비 성공 서울 SK. 네, 본인이 너무 본인 공격만 봤어요. 네, 아, 안영준 선수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시간에 충분히 보내고 있는 김선영. 원이 두 번의 스크린 열렸습니다. 김선영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최동익의 공이 흘러왔습니다. 네, 원희 선수 3쿼터부터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김민수의 게트윈 더블팀 김민수 돌아서면서 터치아웃입니다. 샷클락은 3초가 남았네요. 네, 앞서 안영준 선수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브랜드 브라운 볼을 뺏겼고요. 자, 3.2초의 공격 시간을 남겨놓고 문경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패턴일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네, 서울 SK는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사이드와 아웃에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또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쪽에서만 득점이 많이 나오고 또 성공률이 높아서는 결코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양 KGC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민용, 자, 붙이면서 던져봤는데 힘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문영 감독의 작전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박지훈. 자, 마땅치가 않은데요. 일단 브라운에게 줬습니다. 다시 건네받는 박지훈. 김선영의 스텝을 뺏으면서 다시 양희종에게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양희종 안쪽 후입 브랜든 브라운 득점. 그렇죠.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저렇게 득점을 해줘야 아웃사이드도 차지가 납니다. 예.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수 계속 미스매치를 이용하면서 자 잘했어요. 수비 성공. 아, 앞쪽 브라운이 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브라운 브랜드 득 이거예요. KGC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SK는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 턴오버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SK.
KGC 속공이 지금 7번이나 나왔고요. 반면 SK는 오늘 속공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가자. 자, 라인 확인했어요. 김선영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브라운 따내고 역시 달리고 있습니다. 2대1 라운드 문성곤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이제 뛰는 선수 한 명만 있었어도 잘했는데 네, 김선영 선수가 빠르게 돌아오면서 상대 속공을 저지했습니다. 터에서 브랜드 브라운 놓쳤습니다. 김민수의 리바운드. 자, 4쿼터 아직 5분 30초가 남았습니다. 네, SK도 지금 적점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선영의 빠른 돌파 펀치. 잘합니다. 네. 여기서 예. 이렇게 수비 성공이 됐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KGC이기 때문에 역시 수비에서부터 잘 풀어야겠어요. 네, 스틸을 하면 뭐 상대팀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네. 네, 가차 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 김선영이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자유투 1구 성공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 득점 기록하는 김선영. 김선영 선수가 뭐 워낙 사랑꾼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내분도 자주 경기장을 찾으시는데요.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1득점째 김선영. 네, 지금 5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태풍 선수와 지금 바꿔주거든요. 그러네요. 네. 좀 쉬게 해준 모습 같습니다. 네. 브라운 다운 패스 양이죠. 다시 브라운. 자, 공간이 좁아요. 넓게 벌렸습니다. 양이죠. 골밑 다가가다가 충격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패스 위험했어요. SK가 뺏어냅니다. 네, 너무 좁은 공간이었죠. 네. SK도 지금 상당히 공간에 안 좋습니다. 안영주 최부경. 샤크라 5초 남았습니다. 자, 안영준 기승으로 한번 밀어붙네요. 시간 봐야죠. 페이드어웨이. 백볼이 옆쪽 맞았습니다. 네, 양팀 수비가 지금 대단합니다. 네. 네, 쉬운 찬스를 안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브라운 박지훈 외곽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요. 엘리오 득점! 아, 정말 그림 같은 하나의 장면이 나왔네요. 네. 자, 양희종 선수의 센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급했어요. 예. 68대 63, 5점 차. 스크린 받는 전태풍. 자, 코너에서 최종에 한 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전태풍이 던졌어요. 네. 석점! 역전시킵니다. 전태풍! 살아있네요, 전태풍. 네. 야, 전태풍 선수 지금 코트에서 이 팬들의 박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희열을 오랜만에 느꼈을 것 같고요. 네. 박지훈의 돌파. 다시 외곽 양희주 수비 사이에서 브랜든 브라운 블락에 막힙니다. 3일머리의 블록샷. 자, 그리고 지금 터치업 됐는데 비디오를 돌려볼 것 같아요. 지금 전태풍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수비가 없었어요. 네.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전태풍. 한참 때 전성기 시절에는 이 선수 저렇게 놔두면 안 됐었거든요. 네. 네. 오늘 전태풍 선수가 들어와 있을 때 SK의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자밀원이의 블락 이후의 공이 나갔는데 이 터치아웃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블락이고요. 네. 코트의 지금 가장 구석진 쪽이었기 때문에 최부경과 브라운의 경합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느 선수로 손 맞고 나갔을지. 자, 자세히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김수기 감독은 선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의 원이 이 블락은 또 예. 브라운으로 쏘는 자존심이 상하죠. 네. 브라운 선수 자미 원희 선수가 한 번은 당했는데 두 번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판정이 바뀌었어요. SK 볼입니다. 마지막에 브라운 선수가 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3쿼터, 4쿼터의 SK 경기 내용, 경기력을 보면 아, 정말 1위 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GC의 공격 작업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태프. 원래 서울 SK가 공격력, 득점력 1위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팀인데 네. 오늘은 KGC 상대로 지금 수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번이 네 커버를 완벽하게 공략합니다. 네, 지금 확률 높은 공격 선택이 좋았네요. 네. 네, 맥커널 선수의 약점을 집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맥컬러. 이제는 맥컬러 선수도 원희 선수가 약점이 있거든요, 수비에. 네. 기승호, 자, 원희를 따돌리면서 리버스 레이업 안 들어가네요. 네. 지금은 리바운드 가담하는 선수도 없었어요. 예.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KGC가. 예.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정태풍, 최부경, 자미원이 언덕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야, 적중률이 정말 좋네요. 100발 100중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차로 벌어졌습니다. 12점 차. 그러니까 저수지 들어가면 상대가 맞기가 어려워요, 정말. 자, 지금도 손에 걸렸어요. 아, 이런 자멸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SK가 득점을 성공시킨다면 거의 9분 우선은 넘습니다. 자, 아, 맥컬러의 스틸! 맥컬러의 스틸! 크리스 맥컬러! 레이업 득점! 네, KGC의 색깔이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앞선 수비 스틸을 통해서 따라붙는 KGC입니다. 이제 KGC는 한 번만 더 나오면 돼요. 네. SK는 득점 한 번만 더 하면 9분 우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전태풍은 양의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태풍, 불파 시도, 킥아웃 패스, 코너, 최부경 시간이 못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달고 올라갔는데 안 들어갔고요. 네, 양의종 리바운드. 양의종. 자, 김선영이 빠르게 붙었습니다. 양의종, 오, 반칙.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SK는 아직 반칙 여유가 있습니다. 네. 태진 씨가 이런 상황에서 바로 공격을 시도하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맥컬러, 자, 원희의 스텝을 뺏었어요. 왼손 레이업. 그렇죠. 원희 선수가 외곽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기동성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8점 차.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라는 게 확률 높은 스포츠, 그러니까 확률 높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고 방법입니다. 자, 박지훈의 리치인 파울. 손을 한번 깊숙하게 넣어봤는데요. 박지훈 선수도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웬만한 상황 아니면 전태훈 선수의 볼을 스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김선영 선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프런트 커트의 골 운반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김선영 선수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문성곤 선수가 예, 개인 반칙 4개째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문경 감독이 옷을 입었어요. 네. 네, 승리를 장담하는 거죠. 네. 저 재킷을 이제 잘 안 풀릴 때는 주로 벗어놓는 문경 감독인데요. 76대 67. KGC로서는 쫓아갈 시간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크리스 맥컬러 빠른 공격 득점입니다. 앤드원.
아, 그래도 이 선수 맥컬러 선수는 대단하네요. 네. 자, 맥컬러가 다시 한번 추격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희 선수가 팔을 잡으면서 중심이 흩어졌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점프를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맥컬러 선수가 오늘 28득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력입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던지겠습니다. 짧았어요. 원희의 리바운드. 7점 차. 전태풍, 최진영. 자, KGC가 아주 공격적으로 수비하고 있는데요. 시간 충분히 썼고요. 전태풍 달려 들어갑니다. 자, 다가와서 김선영이 다시 한번 빼줬는데 최빈용 던져봤어요. 오, 리베 맞췄습니다. 리베 맞췄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리바운드. 네. 시간은 SK의 편입니다. 최빈용 선수 표정. 자, 비하인드백 드리블 김선영 놓치네요.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유로스텝 레이어 득점. 하지만 따라잡기엔 시간이 부족한 KGC. 76대 71 오늘 경기의 최종 스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서웠던 안양 KGC의 연승 기세. 하지만 선두 SK가 막아세웠습니다. 네, SK는 오늘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정말 1팀다운 모습. 내 외곽의 완벽한 조화. 또 골밑에서는 자밀 원희, 외곽에서는 최준영, 김선영 이 두 선수의 맹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반대로 KGC는 오늘 멋진 경기 했어요. 하지만 예. 어저께 경기에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